주인을 살린 복순이 네. 보신탕집에서 발견됐다. 잔혹한 학대범 잡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거 많이 화나더라고요. 견주의 남편 목숨을 구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충견으로 불리면서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잔인하게 학대한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다 그랬어요. 네. 전라북도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서 강아지의 몸을 훼손한 네. 60대 남성 A씨. 60대 남성. 이런 사람도 있어. 네.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네. 이 강아지가 어떤 개냐면 삽살개 일종이에요. 네. 이 삽살개 일종인데 이 강아지가 복순이에요. 네. 이름이 예, 예. 복순이. 예쁘게 생겼네요. 예, 이뻐요. 지금 나오잖아요. 복순이. 예, 예. 아이고 귀여워라. 예쁘게 생겼네요. 얘가 과거에 이 그 견주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네. 크게 짖어가지고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해준 일화로 그 마을에서 유명해요. 아~ 그런데 이 강아지를 아까 그 검거됐다고 그러는 그 동네 사람 같습니다. 예, 예. 60세 그 60대 남성이 네. 얘를 갖다가 그냥 저 때리고 상처 입혀가지고요. 오~ 코하고 가슴이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채 발견이 됐어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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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왜 코하고 가슴을 때려가? 에이. 그런데 이제 아마 견주가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갔나 봐요. 아. 근데 병원에서 비쌌나 봐, 병원비가. 네. 수술해야 될 모양이죠. 근데 이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 견주가. 안타깝죠. 그래서 치료를 제때 못 받은 복순이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또 이 할머 이 견주도 예. 그 복순이 죽은 사체를 예. 보신탄 집에다 넣었어요. 보신탄 집. 이 말이 돼요. 아휴 진짜. 자기 남편을 살린 네. 강아지를 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잘못입니다. 어찌됐건 내 개를 제3자가 와가지고 다치게 해서 아이가 죽게 생겼으면 치료하러 가서 돈이 없어갖고 치료 못한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사망한 거를 또 사망했으니까 보신탕집으로 넘겼다가 에이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씁쓸합니다 이거 뭔지 모르게. 네?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런 말 죄송한데 여러모로 좀 에이. 기분이 더럽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아니 사람을 살리는 움직여서 사람 살리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가해한 그 이 강아지를 가해한 사람도 그렇지만 예. 견주라는 어디... 분도 그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보승탁집에 넘겨요. 하여튼 어찌됐건 그 이 강아지를 다친 사람은 검거가 돼서 동물보호법으로 넘어갔고. 그 저 견주 되시는 분은 뭐 보신탕 쪽으로 넘긴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동물에 대한 것, 동물에 대해서도 예의는 필요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남편을 예의가. 살려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살려준 개에 대해서 결국 갚는다는 게 죽었다고 보신탕 집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더러운 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거 저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좀 불쾌한 기분이 좀 들어요 한편. 안 돼요 이러면 예. 그 복순이 명복을 빌게요. 예, 저 차라리 예, 정말 예, 그렇게 예, 명복을 없는데, 저희가 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예,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사람 용서해달라고 인간 예, 용서해달라고 인간으로 미안하고요. 그러네요. 기분 더럽습니다. 네.